오늘은 10월 4일 화요일의 시장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7 우원유통입니다. 우원유통. 홍어가 대짜가 있나요? 이거 몇 킬로짜리예요? 이게 한 10마리가 한 10킬로 나가는 거네? 예. 지금 얼마예요 저거는? 13,000원. 아주 대짜 홍어 13,000원입니다. 이게 우원유통이에요. 아유, 갈치? 4만원 10마리짜리, 그 다음에 고등어는, 아, 요쪽이 나중에 하면 되겠네요. 요거 참, 갈치. 10마리 35,000원.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요 큰 거네요, 요 옆에는. 450담아. 얼마? 450담아, 이거 7마리 7만원. 7마리 7만원. 그 다음에 요거 또 다른 것 같아요. 10마리 12만원. 10마리 12만원. 그 다음에 고등어에 이쁘게 정리해 놓으셨네요. 15,000원짜리에요. 예, 예. 8마리 15,000원. 그다음 돌문어. 돌문어 한 마리가 700에서 800g 나가요. 예, 키로에 2만원. 키로에 2만원. 변함이 없네요. 요새 돌문어가 굉장히 착한 가격이에요. 우원유통에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착한 가격입니다. 그다음 오징어. 오징어 58,000원. 그다음에 단새우도 오늘 깨끗해 보이네요. 단새우 43,000원. 이거 저희망일 건데 그래도 깨끗하네요. 43,000원은 착하네요. 그 다음에 참돔. 돔이 키로 7,000원. 그 다음에 민어. 현민어. 예. 키로에 14,000원. 14,000원. 키로에. 그 다음에 삼치. 삼치 횟감이에요. 예. 삼치 횟감. 키로에 8,000원. 예. 이 삼치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안 단단한데 아주 단단합니다. 횟감입니다. 아, 좀 전에 가격 얼마라고 그랬죠? 8,000원. 그 다음에 다랑어요. 요거. 요것도 횟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건 얼마 되죠? 5,500원에 6,000원 요래 됩니다. 아마 큰 게 조금 더 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방어 키로에 5,000원. 활방어 핏 빼놓은 겁니다. 그래, 방어 요새 한번 갖다 드세요. 이런 거. 한번 시험 삼아 했다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 활방어 이거 핏 빼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요 참치 요것도 완전히 횟감은 그렇습니다. 아, 피 빼놓은 거예요, 이거? 아,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참치는 피를 안 빼는데, 피 빼놨답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회 테스트 하는 데는. 여기 우원유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 피 빼놓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상황. 근데 이 폐는 사장님이 뺀 거예요? 빼갖고 오는 거예요? 사장님이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아, 요새 굉장히 발전했네요. 왜냐면 아가미가 다 들려있잖아요. 아, 예. 예, 이렇게 되십니다. 한대에서 피 빼온 거. 그래서 요즘 더 좋아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한지에서 피 방열 작업을 해오는 거, 참치. 저도 정확하게는 오늘 처음 접하고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요건 키로에 10,000원. 왜냐면 요건 8월 오다가 뭐가 잘못돼갖고 죽어서 오는 건데, 일단 선호 시장이 우원유통입니다. 키로에 10,000원으로 팔고 있는 약 1kg급 가까이 되는 돌돔입니다. 이게 C6 전국수산입니다. 35,000원. 갑오징어 요건 10,000원. 한쪽에 맞은 게 네코에 10,000원입니다. 참치, 예. 6,000원, 키로 6,000원. 대신 빵도 이거 큰 거네요, 사이즈가. 6kg 때려 나가는 거네요. 그 다음에 요 삼치, 요건 얼마예요? 예. 예? 6,000원. 전국 수산 이어서 갑니다. 여기 8만원입니다. 요 앞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22,000원, 22,000원이라 그러네? 예, 22,000원. 예. 전국수산 돌문어는 20,000원입니다. 20,000원. 예. 요 키로수 여기는 전국수산인데 요건 6kg대.
아까 되는 건데, 요런 게 조금 더 클수록 요것 좀 더 가격이 더 나갑니다, 요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횟감으로 들어오는 건데, 현지에서 방열 작업이 돼가지고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 전에는 그냥 현지에서 들어왔는데, 이제 어부들이 좀 알아가지고 요거를 현지에서 잡으면 아가미 작업을 해갖고 들어온답니다. 아, 요거는 아니면 어떤 건 이렇게 된 거 있고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방열 작업이 돼 왔으니까 다르다는 점 그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영남아기입니다. C14 영남아기. 자연산 특장어. 예. 네 개 왔는데 요거 그냥 15,000원씩. 예. 자, 가자미, 횟감가자미 20마리. 예. 만원. 강원도 생물 충실하고 아구과예요. 예. 얘네들 되게 맛있어. 매운탕 끓여 드세요. 13,000원. 그리고 대구도 3마리에 동해안 생물 대구 25,000원. 예. 그리고 뱅꼬도미 9마리 25,000원. 엄청 좋죠. 예, 생물 젓가자미 20,000원. 자, 경어가 엄청 좋죠. 요거는 35,000원. 28,000원. 10마리는 25,000원. 자, 자유주 자연산 꽃돔이에요. 예. 이거는 엄청 맛있어. 일반 이런 것보다 더 그렇구나. 맛있는 거야. 예. 요거 3만원. 자, 오늘. 저기 뭐야. 이거 아구 오늘은 엄청 비싸네. 요게 예. 18,000원 맥히고, 요게 28,000원 맥혀서 그냥. 28,000원. 그러니까 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2만원, 3만원. 자, 자연산. 예. 색감새우 2kg예요. 예. 요거 35,000원. 장사가 안 돼. 예.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막 던지네. 예. 자, 새우 두 상자에 25,000원. 25,000원. 두 상자에 25,000원. 예. 이거는 목포 신안 생물새우예요. 예. 자, 강원도 생물이면서 8마리. 이런 예. 시세가 없었어. 예. 2만원. 2만원. 예. 오징어. 자, 오징어 생물 오징어인데 강원도 오징어 하면 강원도잖아. 예. 요거 한 상자에 6만원, 10마리에 3만원. 3만 원. 그다음에 자, 갈치. 예. 3.5다마. 예. 5만원. 어제보다 5천원 내려갔고요. 예. 3.5다마. 그리고 500에 10. 5kg짜리. 예. 예. 이건 체나기 아니고 연승이라는 갈치인데. 예. 그래도 집에서 먹기는 너무 좋아. 예. 한 상자에 9만원. 10마리잖아. 엄청 큰 거예요, 예. 이거. 예. 보세요. 네. 사지. 사지로 나오네. 예. 요거는 지금 히트 상품인 것 같으니까 빨리 오셔서 예. 이거 한번 이렇게 쌀 때 구매해서 예. 드세요. 예. 예. 그런데 여기 영남아기였습니다. 예, 영남아기 사장님이 직접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물입니다. 회류 3132 만물. 대야 여기 10kg짜리죠. 박스에. 여기 지금 얼마예요? 오늘은 11,000원 꼴인데 여기는 단점이 소분이 안 된다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요 소분 안 해도 되는 거 요건 얼마예요? 요 양식 한 달이 세요. 12,000원. 그러면 여기 1kg가 안 되는데 12,000원이에요. 저 요거는 1kg에 지금 11,000원. 그러면 양식 요거 아니 자연산 대야 요거 지금 기회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돌게 많이 있는데 돌게가 지금 얼마가요? 3,000원대? 3만원? 살았어요. 예, 예. 살아있는, 예, 살았긴 살았는데, 예. 그 다음에 여기, 아, 요 돌게 요 담가놨구나. 그 다음에 꽃게는 얼마예요? 12만원. 12,000원. 12만원. 암깨 위주로, 예. 암깨인데도 이제 살이 어느 정도, 아, 여가 빵빵하구나. 이렇게. 살이 좀 찼다는 겁니다, 지금. 돌게가 3,000원. 그 다음에 낙지. 낙지, 요거 거의 뭐 기절낙지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저거. 비싸나. 예, 2kg. 좋습니다. 2만원. 제주도 갈치. 제주도 갈치. 예, 요건 얼마예요? 11마리에. 예. 3만 3천원. 11마리에 3만 3천원. 그 다음에 병어 여기 많이 갖다 놓으셨네. 예. 햇거리에요. 예. 아, 햇거리. 예. 46미. 완전 단단하네. 오늘은 선도가 보통 좋을 때보다도 더 좋게 느껴져요. 얼마라고 그랬어요? 46미가 22만원. 22만원. 46미 22만원. 이거 한두 마리 파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77미. 4천원머리. 4천원머리. 30만원. 뒤에도 같은 건가요? 다 같은. 덕자병어. 덕자병어. 요거는 한 마리당 7천원머리. 한 마리당 7천원머리. 네. 여기 아마 시세가 쌀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실 때. 네. 그 다음에 요것도 하고 가야 되나? 요것도 가야 되나?
예. 이거 소매를 사면은 만 원이 넘어요. 예. 지금 얼마예요, 이거? 7,000원 머리. 7,000원 머리, 좋네요. 이거 예. 필로에 만 원 머리. 필로에 만 원 머리?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지금. 예, 그렇네요. 그러면 요거는요? 대구는 2만 원. 2만 원? 그다음에 볼락이 왜 왔어요, 여기? 네, 볼락이 12,000원 하네요. 너무 이쁘고. 요거, 선도 뭐, 괜찮네요. 그 다음에, 이건 12,000원 키로에? 아, 박스에 12,000원. 예. 그 다음에 요거는요? 도미. 요 돔, 참돔 새끼인데. 참돔 새끼. 요거 얼마예요? 9마리가 27,000원. 9마리 27,000원. 요 사이즈는 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잡았어요? 요건 얼마예요, 박스에? 요, 10코입니다. 2만 원. 2만 원, 요거 열 코예요. 예, 코가. 그 다음에 여기 갯장어. 갯장어. 예. 요거는 만 원이에요. 만 원. 요거는 박스에 만 원. 만 원. 그 다음에 고등어가 어제는 8. 좋았는데, 8. 8. 예, 8. 오늘도 8. 좋네요. 8. 8. 지금 얼마, 얼마요? 22,000원. 22,000원. 2만 원. 제가 왜 자꾸 찔러본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처음 좋아한 것 같아서 이거저거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세요. 예. 22,000원입니다. 요거 다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작은 거 요건 얼마야? 요거는 4만 원이요. 4만 원. 그 다음에, 이거 밴댕이 아니에요? 밴댕이 아니라 웅어라고. 아, 웅어. 웅어가 네. 왜 이렇게 나와? 웅어가 이게. 예. 군산 쪽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예. 시골 장이. 이건 얼마예요, 지금? 요거 2만 5천 원이요. 이게 4, 5월 달에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네. 나왔네? 2만 5천 원? 네. 예. 해로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기름기가 많은 겁니다, 맞아, 요즘은 맞아요. 몰라요. 예. 내가 웅어회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은대고 요건 얼마예요? 25,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횟감에? 횟감은 안 돼요. 횟감은 안 되고 병어. 저건 얼마? 예. 얼마예요, 저건? 45,000원. 45,000원? 예. 저거는 목갈치. 목갈치? 부산 목갈치예요. 물이 이렇게 좋아. 예. 여기 7만원짜리. 7만원짜리. 마리수 엄청 많네. 40미. 그 다음에 박스 요건 얼마? 목포꺼. 예, 목포꺼. 5만원. 예. 그러면 이제 참조기는요? 45,000원. 45,000원. 저 박스에 20kg. 저거는 진짜 냉동실 있는 사람이나 논아 가야 돼요. 너무 막 커요. 목포꺼요? 네, 목포꺼. 예. 지금 아, 요거는 얼마짜리? 다른 거요? 요거. 목포꺼. 요거는 얼마짜리? 5만원. 5만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게 45,000원, 5만원. 이게 조금씩 그 지역이나 사이즈마다 다르다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가점이 25,000원 박스에 C13 나로드 수산입니다. 어를 많이 이렇게 갖다 놨네요. 이거 활방어 갖다 피 빼놓은 건데 지금 4,000원, 3,000원 키로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예. 어가 한 6kg에서 7kg 요래 나가기 때문에 요즘은 방어 한번 이렇게 맛보시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강도다리도 많이 이렇게 나왔네요. 강도다리는 얼마예요, 지금? 아, 그렇구나. 예. 진짜 좋은 거 많이 나왔죠. 예. 여기 나로드 수산. 지금 요 참치를, 횟감 참치를 많이 갖다 놨는데 요거는 키로에 6,000원짜리입니다. 요즘은 여기 방열이 돼서 나온다는 거, 그걸 아시고 전에보다는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월에도 이런 거 관리도 잘 돼 있고 굉장히 좋네요. 요 키로에 만 원짜리입니다. 전에 12,000원짜리. 예. 요건 요 참돔 12,000원짜리. 만 원. 저 큰 거는요. 요 아직 큰 거. 아직 큰 거 2만 원. 2만 원. 예, 그렇구나. 저 대구는 얼마가요? 2만 원. 2만 원, 그렇구나. 예. 새우는 좀 큰 거 5만 원, 그 다음에 4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화장실, 화장실 앞에 용신입니다. 이게 골뱅이에요? 어, 이게 무슨 골뱅이라고 그래야 돼요? 아, 이 골뱅이. 이건 얼마예요? 이게 한 박스에 15,000원. 15,000원, 요 골뱅이. 요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개우렁이라고. 아, 개우렁이라는 거? 큰 구슬 우렁이. 큰 구슬 우렁이 15,000원 일단 쌉니다. 예. 개조개 큰 거 보세요. 한 마리 5,000원. 이건 5,000원 머리. 예. 그다음에 관자. 관자 5,000원. 오, 요 한 줄에 5,000원. 얘 자라서 그렇네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 맛조개는요. 5,000원. 하나에 9,000원입니다.
다음에 소라는 게 얼마에서 얼마까지라고 그러면 8만 5천 원? 6만 5천 원. 소라 값이 많이 낮아졌네요. 예. 예. 그 다음에 요 사람들 궁금해하는 요 젓갈이비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예, 그렇게 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저 새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 갑오징어, 아니, 요 쭈꾸미네요. 쭈꾸미. 예. 요건 어떻게 해요? 5,500원 하나예요. 한 꾸러미에 5,500원 치는 겁니다. 예, 작은 거는 3,800원. 요건 3,800원 치는 거. 그 다음에 요 새우 요건 굽네요. 14,000원. 예, 그렇게 하고, 요, 뭐 요거는 7구미짜리는 얼마가요, 지금? 8구미짜리. 예, 아, 8구미. 43,000원. 뭐 전복은 뭐 사이즈별로 다 가격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요거 오셔서 보시고 이렇게 그냥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홍합살 요건요. 큰 거예요. 예. 22,000원. 키로수가 2키로. 예. 그 다음에 저, 모시조개. 11,000원이요. 11,000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만둥이도 가끔 물어보는 사람인데. 예. 만둥이가 요즘 비싸요. 여수거래에서 2키로짜리. 예. 23,000원이요. 와, 비싸네. 양념이 아니고 주가 되네, 저기. 예, 고맙습니다. 여기 용심입니다. 가끔 기둥번호 D14 냉동이라고 되어 있는 왼쪽에 냉동 전문 판매점인데 그 앞에 바로 나루수산이라고 중동엠번호 160번인데 여기는 냉동 전문 판매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 요 섹션 자체가요. 그래서 여기 예, 요가 제로페이가 돼가지고 제가 이거 궁금해서 한 번씩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업 시간은 몇 시까지인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가 일반적으로 그 수입해서 파는 성게알이라든가 타이거 프론, 블랙 타이거 이런 게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영업 시간은 어떻게 돼요, 사장님? 새벽 3시부터 오전 10시까지요. 새벽 3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여기도 도매시장 영업 시간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나루수산 제로페이 한 번씩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립니다.